어, 좋다. 춘천 좋다. 장인 장모님 때. 춘천 좋지. 아직도 자고 있어? 정수가. 예.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뭐야? 알겠습니다. 아, 천하대가 자고 있는. 어머. 목이 늘어난 티셔츠? 아, 맞아. 아,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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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터지는 탄산수. 와, 이게 뭐예요? 엄마가 신경 썼지. 타이 왔다고. 정서방 밥이래. 장모가 그거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으라고. 정범균 장인 박혜순입니다. 장모 최애자입니다. 아내 박예진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너무 똑같아. 예뻐 예뻐. 아, 그래서 인연을 맺은 거예요? 어머나! 팬리스트였어요? 저러고 찍었어. 개그맨들, 부인들이 다 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귀여워! 이제 아무래도 신랑이 좀 스케줄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같이 올 수 있을 때 오다 보니까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많이 좀 먹어. 밥이 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럼 많이 먹으라고. 많이 그래, 신경 쓰고. 그래요. 아, 근데 밥을 원래 저렇게 잘 차려 드시는 게 아니라 상이 와서 그런 거겠지? 그렇겠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원래 장모님들은 그래. 그래. 저렇게 사위 오면 많이, 많이 챙겨. 맞아. 아, 볶음 먹어야죠. 오뎅 볶음이 없는데. 대박. 어? 이렇게 많은데. 좋아하는구나. 와. 아, 어묵 볶음을 좋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나물 좀 이렇게 많이 먹고. 여기 편식하지 말고. 아, 추석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하셨어. 야. 오, 할 얘기 다 한다. 한다. 대단하네, 봉균이. 저렇게 할 말 다 하네요. 고기 평소 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니, 풀도 먹어야지.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쪄요. 살이 많이 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오면은 그래서 음식을 저렇게 이렇게 먹여서 좀 이렇게 골고루 편식하지 않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